아주 좋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비보호 자외선은 녹색 신호만 할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비보호 자외선은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안올때 자외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가 와요. 그래서 계속 차가 와서 자외선 못하게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빨간불이죠.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넓겠죠? 상거리라고 그럴까요? 상거리? 네, 상거리 비보호 많죠?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차들이 하나, 둘, 한, 여긴 이 정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2차로라고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할 겁니다. 좌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와요, 계속.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이 켜지고 여기 횡단보도 이렇게 있어요. 횡단보도인데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되나요? 직진 못하고 여기 보행자들이 건너다니죠. 그때 차 안 올 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면 보행자 없을 때 좌회전하면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행자들이 없어서 보행자 신호이지만은, 그러나 보행자들이 없어서 천천히 좌회전 하는데, 저기서 빨간불에 빵! 횡단보도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경우에는 빨간불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어떤 차가 여기서 빨간불에 빵! 직진하다. 현실적으로요, 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 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들이 계속 오면은, 특히, 이 건너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너가면 요 좌회전 하지요. 합니다. 또 여기에 횡단보도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건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신호위반 좌회전입니다. 자, 신호위반 좌회전과 신호위반 직진. 누가 가해 차량일까요? 신호위반 좌회전과 신호위반 직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아, 이거 투표해 볼까요? 이거 한번 투표해 보십시다. 재밌네요. 자, 다시 한번요. 대체 상거리가 비보호 좌회전 많아요. 여기서 계속 차들이 있어서 녹색 신호 좌회전 못했어요. 여기 횡단보도 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여기서 보행자들이 올때 차들이 안올 거로 생각하고 차들이 안 오니까 여기서 조심해서 좌회전 하는데 저쪽에서 신호위반은 빵! 달려온 차랑 부딪혔어요. 자, 직진 차가 더 잘못했다. 좌회전 차가 더 잘못했다. 직진 차와 좌회전 차. 누구를 가해 차량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매우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럴 때 이제 파악되셨죠? 녹색 신호에 좌회전해야 되지만 비보호 좌회전해야 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빨간불에 좌회전해야 될때 있어요. 횡단보도 사람도 건널 때 차가 안 오니까 그래서 좌회전하는데 저쪽 신호위반 빵 달려온 차랑 빵. 좌회전도 신호위반입니다. 삼색 신호일 때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해야 되고 빨간불 때 좌회전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좌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못 가요. 직진이 가해 차량일까요? 좌회전 차가 가해 차량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